바람 찬데 거기서 뭐 하냐? 거 차에 있으려니까 고집은. 특별히 주문해서 만든 거야. 마셔. 너는 그 고맙다는 말도 할 줄 모르냐? 고마워요. 그거 마시고 출발하면 시간 얼추 맞추겠다? 무슨 시간이요? 얘가 오늘 장모님 생신이잖아. 중국 요리 좋아하신다 그래서 로얄 호텔 중식당 잡아놨는데 그 좋아하실지 모르겠네. 그럼 어머님께 바람 좀 쐬고 온다고 한 게 뭘 또 이렇게 감동해서 보냐? 야, 내가 우리 엄마 성격 모르냐? 너 그 장모님 생신 한다 그랬어 봐. 어? 또 그 이불 빨래 시켰거나 김씨 담그라고 그랬을 거야, 김씨. 그래서 내가 미리 선수 좀 쳤지. 아이고, 너 예전부터 받아보고 싶어 했던 것도 마음에 걸리고 겸사겸사. 그리고 이제 곧 이 애도 태어날 텐데 그 이 정도는 해줘야 네가 이 애한테 내 험담 안 할 거 아니냐. 그치 아가야? 아가야, 엄마 힘들게 하지 말고 얼른 나와야 돼, 어? 무슨 다요? 왜? 야, 나 닮아서 무지 이쁠 거야, 그죠?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? 권이 자길래 더 잘하고 나와줬더니 언제 깬 거야? 근데 여기 왜? 마음에 안 들어? 답답할 땐 바닷바람 쐬는 게 최고잖아. 아니, 여기 예전에 준이 낳기 직전에 준이 아빠랑 왔었던데야. 아, 그래? 아이씨, 장소 선택 완전 잘못했네. 내 딴엔 심사숙고해서 고른 건데 너 김새겠다. 아니, 여기 처음 왔을 때 결혼이 이런 거구나 생각했었어. 그게 뭔데? 내 편이 생긴다는 거. 준이 아빠 처음부터 나랑 결혼하는 거 싫어하고 말썽도 많이 부렸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내 편이구나 처음 느꼈던 날이야. 그날이 시집살이 힘들 때마다 그때 생각하면서 버텼었는데. 시아버지 아들 내 편이셨지만 어머니도 준이 태어나곤 많이 누그러지셨었고 난 내가 이 집 식구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.